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밤늦게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야외 활동하기에 썩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가끔 내리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주말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내려가 비교적 선선한 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방부가 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요.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오전에 중부지방은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상남북도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밤늦게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올라가면서 어제보다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대전은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강릉은 21도, 대구는 26도로 동쪽 지역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진도 부근 해상은 오후에 점차 흐려지겠고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